경상북도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통합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이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영천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대구의 한 동네에선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철도 열차 한 대를 전세내 도심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치료제가 따로 없어서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총괄하는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공항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역발전의 변곡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전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이 겹치는 두 곳.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3월 국방부가 후보지 두 곳을 선정한 후 대구시와 이전 사업비 산정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1년간 지지부진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최종 부지를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은 오는 2027년까지 15.3제곱킬로미터, 현 대구공항의 2.3배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8일 오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총괄하는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공항 건설, 추진지원 등 4개 본부가 꾸려지고 군공항 전문가, 항공사 임원,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구 경북 통틀어서 역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이 되리라 믿고 큰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만 8조 원, 공항 배후 개발까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 발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권의 기업들이 어떤 글로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강점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이나 산업을 유치해 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통합신공항은 지금까지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대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를 최첨단 공항 도시로의 변모라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이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영천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학사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인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영천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이 들어설 영천시 활용동 일원입니다.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캠퍼스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학 본관과 공학관, 기숙사 등이 건립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54%로 대학 본관은 기초 골조 공사가 마무리됐고 기숙사와 공학관은 내부 전기와 소방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은 현장 실무 전문인을 양성하는 국책 특수대학으로 전국에 35개 대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곳 영천에는 로봇 특화 캠퍼스가 문을 엽니다. 로봇 캠퍼스는 2년제 학위 과정과 미취업자를 위한 전문 기술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산업체 수요에 맞춰 기업 맞춤형 과정이 개설됩니다. 국내 최초의 로봇 특성화 대학으로 기존 대학의 교육 운영 방식과는 차별성을 뒀습니다. 유사 다른 대학들은 학과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영천의 로봇 캠퍼스는 전체가 로봇 융합 기술 인재로 해서 학과 구분을 없애고 전체 기술 인력을 갖다가 융합 기술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차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치실 때도 팀 티칭으로 해서 교수 두세 분이 기계를 전공하신 분, 전자를 전공하신 분, IT를 전공한 교수분들이 같이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더불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는 교육부 인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입생을 모집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학사 운영에 들어갑니다. 인구 10만의 중소도시에 들어서는 대학 캠퍼스인 만큼 지역 교육과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대구의 한 동네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철도 열차 한 대를 전세내 도심 나들이를 떠났다고 합니다. 현장에 권수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가슴에 카네이션이 피어났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포근한 봄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분이 좋지. 아들 딸 가면서 좋고. 감사합니다. 대구시 동구의 어르신 74명이 봄 소풍을 떠났습니다. 동구 주민협의체는 특별한 나들이를 위해 도시철도 3호선 열차 한 대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리고 이거 지상철을 타고 가니까 내려다 보는 경치가 비행기 타는 거 가는 것 같고 밑에 대구 시가 나무 같은 거 다 보이니까 정말 좋아요. 3호선 용지역부터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약 2시간 코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걷지 않고 대구 도심 곳곳을 여행합니다. 대구 옛 시가지 모습을 떠올리며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버이날은 매년 돌아오고 다가오고 경도잔치를 하지만도 마을에서 한 끼에 점심을 대접하고 일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봄소풍처럼 열차 안에서 먹는 도시락에서 추억을 느껴봅니다. 흥겨운 마음에 노랫가락에 맞춰 춤솜씨도 뽐내봅니다. 어르신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플로TV 뉴스 권수경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할 때 잔디밭이나 풀숲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살인 진드기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치료제가 딱히 없어서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바깥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50대 여성이 지난 2일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확진됐습니다. 다음 날 전북 정읍에서도 80대 여성이 두 번째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환자 모두 야외에서 밭일을 한 뒤 발열과 홍반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참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분이 밭일을 하시고 나서 발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5월 2일 날 이렇게 근육통, 오한이 있어서 119를 통해서 전주에 있는 모 병원으로 갔고 거기에서 혈액검사에서 약간 이상이 있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잠복기를 거쳐 최대 2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근육통, 신경 증상도 동반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259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고연령층에서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경남, 충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2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에 단단히 붙어 수일에서 수주간 흡혈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긴 소매와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엔 옷을 꼼꼼히 털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를 따로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혈액과 체액을 직접 접촉할 경우 전파될 수 있어 의료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SFTS 바이러스의 경우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4월에서 11월에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올해 참 진드기 밀도를 관찰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높은 상황.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한국노총 산하 대구시 버스노동조합도 오는 15일 총파업 참여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투표는 8일에 시작해 9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9일 오전쯤 나온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파업 찬성표가 과반을 넘을 경우 대구 지역 시내버스 1531대 중 1232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버스 노조는 오는 7월부터 적용을 받는 주 52시간제에 따라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타결에 실패해 쟁의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대구시가 정부의 지역산업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사업비 264억 원을 들여 4차 산업 대응 하이퍼 고분자 첨단 소재 부품 고도화 사업과 전기 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사업 두 가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첨단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도 키울 계획입니다. 대구와 광주의 화합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달빛 동맹.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우리말 이름인 빛고을을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달빛 동맹을 맺은 대구와 광주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게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권미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자, 권 기자, 이 달빛 동맹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 최근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 달부터 228버스가 광주 도심을 누비게 된다고요? 네, 228과 518, 대구와 광주 지역에서는 숫자만으로도 특별한 날일 겁니다. 바로 각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날인데요. 신군부 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 항거에 학생들이 일으킨 대구의 228 민주화 운동. 두 지역의 민주화 운동과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대구와 광주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의 민주화 기념일을 의미하는 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키로 한 건데요. 대구에서는 이미 5.18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광주에서는 오는 5월 18일부터 228 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네. 노선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기존 노선의 이름을 228로 바꿔서 다는 건데요. 새로운 228 버스는 광주 4.19 혁명의 진원지인 광주고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흔적에 남아있는 옛 전남도청 등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와 광주 모두에게 의미가 참 클 것 같습니다. 버스뿐만이 아니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요? 달빛 동맹의 이름을 딴 달빛 내륙 고속철도를 만들기 위해 두 도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쯤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대구와 광주도 이에 뒤질세라 발맞춰서 달빛 내륙철도 건설 연구 영역을 공동 발주하고 얼마 전에는 중간 보고회를 열어서 건설의 필요성과 최적 노선 수요 예측 그리고 경제성 분석 등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두 지역이 이어줄 수 있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가 생기면 두 지역 모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 191km 구간을 잇는 철도입니다. 중간에 담양과 순창, 거창 등 8개 지역을 거쳐서 가는데요. 철도가 생기면 대구와 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입니다. 자연히 인적 그리고 물적 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산업도 영향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 관광 특화 사업 추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에는 참 멀게 느껴졌던 두 도시인데 이제 1시간 생활권을 묶인다니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밖에도 대구와 광주는 예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쳐왔다고요? 네, 달빛 동맹의 시작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부터 두 도시는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범위를 민간으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에 함께 나서기로 했는데요. 평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발생 시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칭했던 5.18 망언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에다가 같은 당 의원들의 망언을 사과하고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달빛 동맹의 끈끈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는 앞으로도 공동협력과제 30개를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같이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네, 대구와 광주의 두 도시의 우호 동맹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포항시 체육시설 위탁관리 문제 등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시행정을 꼬집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도 내놓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단체가 포항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온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 임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설 사용료 3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가 최근 사법 처리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거액의 수입금이 사라진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한 체육시설은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은 이런 사례들이 일부 체육시설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시설 위탁을 맡긴 포항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심사 시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했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 답변이었습니까? 박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체육시설 위탁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시의 행정소송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정숙 의원은 2003년부터 민간으로 위탁된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계약 해지 사례를 지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무리한 행정소송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뒤집고 승소할 확률은 3%도 되지 않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는데 포항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대법원까지 이 소송을 끌고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회남 의원은 오랜 기간 사회복지활동을 해온 경험을 담아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심주택 지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을 확보해 지역 내 거주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심주택 개조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 의원은 아울러 포항의 경우 산후조리시설이 부족한 만큼 공공산후조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회 추경 심사 때 김상민 의원에 이어 올해 1회 추경엔 박희정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달라진 의회 내 위상을 확인시켰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8일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검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향후 수사권 조정 등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따라 미리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인권위원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권고 조언해 인권 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시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전통문화와 역사적 소재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되는 기업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타 지역의 기업은 도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모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며 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경소방서가 부처님 오신 날 대비 10일부터 3일간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봉축 행사, 연등 등의 화재 위험과 참가자들의 다중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화재 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전통 사찰 주변에 소방차 전진 배치 및 의용 소방대원 등을 동원한 행사장 안내 요원 배치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팔공산 동화사를 오가는 버스가 평소보다 자주 운행됩니다. 대구시는 부처님 오신 날 당일 기존에 운행되던 버스 외에 동대구역에서 동화사를 오가는 급행 1번 버스를 6대 증차해 왕복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버스 운행 정보는 대구시 노선 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동시가 공중화장실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안동시와 안동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 안동시 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했으며 탈춤공원과 낙동강변 공중화장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해 읍면동 공중화장실 497개소의 점검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의 소장 작품 전시회가 영천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을 순회하는 이번 전시는 작품에 담긴 사람을 주제로 회화와 판화, 사진, 영상작품 등 34점이 선보입니다. 1 전시실에서는 일상 속의 사람들을, 2 전시실에서는 상상 속의 사람들과 시대 속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수명, 손일봉 등 작고 작가부터 30, 40대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5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영천시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가지 주요 도로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추진합니다. 시는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 6월 말까지 노면 상태가 나쁜 14개 노선 8.2km를 재포장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선유도봉과 중앙분리대, 반사경 등도 수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맞춤형 협동조합 육성에 나섭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 판매, 소비하는 단체로 대구에서는 현재 65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1년까지 협동조합의 수를 930개로 늘리고 일자리도 10,000개 이상 만드는 것을 목표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보, 교육, 판로 개척 등도 도울 예정입니다. 집에서 쓰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하다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청 과정을 직접 방문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뒤 철, 구리, 아연 등 7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수질 검사를 원하는 가정은 달구발 콜센터 전화 121이나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시가 벼 생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들여 당초 20%였던 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15%로 대폭 낮췄습니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에 따른 조수 피해, 화재 피해 등을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28일까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정부가 해무군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용역을 공식 발주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 경북, 구미, 울산 단체장들은 용역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갈등의 골이 깊은 문제죠. 이 낙동강 물 문제가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은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또 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낙동강 뉴욕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29일이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뭐 대구와 구미가 먹는 물 문제 때문에 네.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었는데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네. 29일 날 그 협약 시에는 일단은 이낙연 국무총리, 그다음에 조명래 국무장관, 그다음에 그 노영욱 국무조정실 실장, 그다음에 정재숙 문화청장 이게 정부의 이제 장차관들이 네. 나섰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뭐 대구의 권영희 시장이라든지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 그다음에 울산의 송철호 시장, 그다음에 사실 뭐 핵심 당사자인 구미시장 장세형 구미시장까지 네. 이렇게.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아마 이낙연 총리가 이 다섯 개 지자체 장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래서 정부가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한 어떤 후속 뭐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날 이제 그 협약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제 배출되는 화폐수 네. 이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낙동강으로 바로 내려 보내지 않고 전량 이제
재처리할 수 있는 그 무단 방류 시스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폐수를 완전히 정화시켜서 이게 방류하는 그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내지는 뭐 그 저 경제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제 일차로 연구를 네.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이제 그 방안. 이제 사실 그동안 그 강 문제는 수량 문제는 국토부가 해왔고요. 네.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수질 문제는 환경부가 관리하는데 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네. 강의 수량이라든지 수질 이런 것들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통합해서. 이제 그 완전히 이관돼 있어요. 그래서 네. 환경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어떤 수량, 수질, 그다음에 먹는 물 분야 이런 부분에서 중립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공정하게 연구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네. 낙동강 유역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 물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용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고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갈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대한 지자체들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 인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협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 MOU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를 네, 좀 짚어주셨어요. 네. 일단 첫 번째가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을 연구하겠다라는 네, 부분과 이 수량과 수질 관련한 부분을 이제 환경부가 통합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이런 정부의 그 중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개입과 또 조정 역할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죠. 근데 이번 협약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렇죠. 보통 그 이러한 그 첨예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네.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왜 하느냐면 이제 객관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이해 당사자가 부딪히는 부분에 네. 있어서 좀 이 학제적인 관점에서 또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이번에 이 협약을 통해서 구미, 대구 또 울산 관련된 광역 지자체가 서로도 수용을 하려면 연구의 진행 과정의 어떤 객관성, 투명성 또 지자체가 연구 진행 과정에서부터 어떤 기준을 두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이 공학적인 부분들은 어떠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뒷말이 없으려면 용역 결과가 발표되어서 또 뭐 그것이 맞다 틀렸다 네. 뭐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뒷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용역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참여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나름 전문가들을 좀 이게 자문위원단이라든지 이렇게 좀 참여시키는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쨌거나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긴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무조정실이 이제 그야말로 조정 역할을 이제 저는 잘 한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해오고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협약이 맺어졌으면은 이제 이러한 결과가 잘 도출되고 또 다 수용이 잘 되어서 그야말로 물 문제는요. 우리 대구 영복에 이 구미 대구만이 아니고 권역별로 다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한 데 있어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요. 저도 좀 궁금해서 조금 깊이 봤더니 문화재청장이 왜 왔냐 했더니 울산 반구대의 암각화와 또 문제가 좀 되나 봐요. 그래서 네. 문화재청장이 들어왔다는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진짜 네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이번에 MOU에 자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 부장님 알려주시죠. 그 낙동강 물의 수량 문제에서 뭐 상류의 어떤 그런 수질이라든지 먹는 물 관리를 하다 보면 네. 수량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또 과도하게 많이 내려보내면은 이 암각화가 이게 물에 잠기는가 봐요. 울산에 자리한 방구대 암각화. 방구대 암각화 절벽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물에 잠겨 있는데 그게 이제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울산 쪽에서는 사실 이게 방구대 암각화를 굉장히 소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물 문제하고 같이 연구 용역에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울산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에 뭐 천연 자원이죠. 뭐 세계적 천연 자원이라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죠. 맞습니다. 네. 그 정부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죠. 또 오는 6월 13일에는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도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관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물관리 위원회라는 곳
어떤 조직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앞서 우리 저 엄재진 기자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가 많이 왔다든지 네. 홍수가 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물의 양의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그 국토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막 K-워터 수자원공사 같은 국가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도 수자 그 국토부 산하의 국가 예. 공기업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24년 만에 이런 그 양과 관련된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국민 생활에 어떤 그 이 안전 또는 이 생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수질 관리라고 그러죠. 그런 네. 경우는 수량의 관리가 아니고 수질의 관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질조차도 수량과 동시에 수량의 관리와 동시에 전부 24년 만에 환경부로 이관이 됐다. 네. 이관이 되면서 일원화됐다는 거죠. 일원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그 이 법령에 의해서 이 물관리 기본법이 이제 이 시행이 됩니다. 오는 6월부터요. 그와 동시에 국가 및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체적인 이제 물과 그리고 뭐 낙동강, 뭐 금강 이런 그 이 유역 이제 땅으로 얘기하면 보통 우리 이제 권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물과 관련되다 보면 유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국가 및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이 구성이 되고요. 네. 그 위원회에 의해서 2021년까지는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2년도인 2022년도에는 유역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조직의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낙동강 물 관리가 이제 물 문제 해결이 일어나된다는 점에서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영남권의 젖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낙동강의 경우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 협치 또 이 공조에 거는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제 이게 정부가 공식 개입해서 그 장기적인 어떤 물 관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출범되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그거는 기대도 상당합니다. 네. 사실 여기에는 또 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까지 5개 광역자치가 들어가고 낙동강 환경청이 들어가는 5개 행정기관, 그다음에 뭐 그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물과 관련된 3개 공공기관이 좀 망라되잖아요. 여기에 네. 전문가, 시민, 학계, 그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종합적인 어떤 그 위원회로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출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물관리위원회 앞으로는 이제 낙동강 그 물관리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질 문제라든지 뭐 낙동강 하구에 있는 하구 뚝 개방 문제, 그다음에 지수원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물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신업 낙동강 같은 경우는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이제 계속 지목되어 왔던 석포 영풍제일원소의 어떤 이전 문제, 예, 그다음에 뭐 그 저 내성천 또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뭐 영주댐의 어떤 철거 문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낙동강 관련된 오염문에 대한 조사도 하게 되고 원인도 이제 밝히게 되고 그에 따른 어떤 대책들도 마련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민 관이 이제 협치를 이루어 가지고 네. 낙동강의 어떤 물을 어떤 관리한다는 어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관리위원회 이제 독립성의 이제 보장인데 네. 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수립되는 정책이라든지 낙동강 물관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어느 만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국가적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것인가 이제 그 보장돼야 되는 문제죠.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그 지자체마다 이제 그 정부가 하는 물과 관련된 정책하고 지자체하고 입장이 달라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민간이라든지 지자체 이게 참가하는 어떤 그 물관리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정부와의 갈등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까지 그 오랜 어떤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났던 물랜 문제 있어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민이 이제 주도가 되는 시민 협치형 어떤 물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통합 관리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대들이 또 상당히 큽니다.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네,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번 MOU 체결하고 이 물관리 공식기구 일원화라는 부분이
오랜 세월을 끌어온 문제지 않습니까? 대구 구미 취소한 갈등이란 문제를 좀 봉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또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먼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가 시작됐냐를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제 2009년이죠. 2009년 2월 달에 이제 구미 국가 산업단지 안에는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구미 산단 안에 있는 그 회사의 그 유해 화학 물질이 이게 이제 흘러흘러 나와서 이제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의 젖줄인 달성군의 다사읍에 취수원이 있어요. 대구 시민들이 이제 대부분 다 그 물을 먹어요. 이쪽에 수성구나 동구 쪽은 또 이제 다른 이제 취수원에서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 오염으로 해서 이제 뭐 완전히 뭐 발칵 뒤집어졌죠. 비상이 걸렸죠.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이 취수원을 구미에 있는 그 선산군의 해평 취수원으로 좀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 물을 거기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상류니까 좀 더 깨끗하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구미시는 이제 반대한 거죠. 지속적으로 구미시가 반대한 이유는 뭐 한 두 가지죠. 첫째는 갑자기 이제 이 대구가 물을 이제 끌고 가면 가지고 가버리면 구미 시민들의 물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대구가 그 정도 이제 양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구미 해평의 이제 취수장도 그만큼 또 물의 양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었는데 이번 이제 이런 그 영국 용역 MOU를 통해서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 영구 용역을 통해서 이 낙동강을 통해서 대구로의 그 이 구미 산단에서 나오는 그 유해 화학 물질 같은 것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 국무조정실이 이미 뭐 재작년이죠 2017년 9월부터 해서 이제 이 조정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물밑 대화가 이루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한 두 가지 정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네. 객관성을 담보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잘 그 만들어져서 이 협약이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네. 게 구미 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엄 네.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이제 무방류 시스템에 대해서 한 차례 언급은 됐었어요. 근데 언급됐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실현되기까지는 난관이 있으니까 구미에서도 사실 반대를 해왔던 입장인데 네.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지금 이제 그 기술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대구 시민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취수원 이전 문제가 왜 이게 뒤집어지지 않은가 물었더니 그 41%가 정부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양기 이제 대구가 구미시의 어떤 양지재생활의 문제로 이제 내버려뒀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하고 중재에 네. 나선 것은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10년 어떤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이게 취수원 이전 문제는 그렇듯이 이제 그동안 이게 문제가 되왔듯이 2009년부터 문제가 대구와 구미 간의 양지재생의 어떤 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낙동강 수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물의 어떤 그 동안 관리는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진작에 정부가 이제 나섰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뭐 10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업무 협약에서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협약 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를 하고 해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모두가 이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우리 그 협약 과정에서 보면은 그냥 협약서에 사인하고 협약서 들고 사진만 찍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지나는 경우 네. 많았죠. 사실은 그 요번에도 협약 보면 보통 뭐 보면 지사도 뭐 대구시장 인사만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철우 지사도 한마디 하고 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시장도 한마디 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시죠? 그런 말이 전혀 네.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사인만 하고 그냥 사진만 찍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 사인 안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고 또 물갈이가 통합
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 물 문제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하나 더가 있습니다. 환경당국이 안동댐에 유입되는 중금속 특성과 부하량 분석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안동댐 상류 지천의 오염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하천관리 방안을 발현하는 기초자료로 삼게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이제 안동호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네. 안동호 부유물질, 중금속 오염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그 연구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 2017년도에 환경부가 발표한 어떤 그런 전국 호소 84곳 가운데 안동댐 세 군데에서 굉장히 중금속 그 오염도 매우 나쁨. 그 호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호수, 호소가? 호수와 호수라는 것은 댐이라든지 네. 대형 저수지. 네. 그다음에 소라는 것은 강에서 하천 강에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런 머무르는 어떤 그런 물줄기 이게 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소라고 합니다. 하소라고 하는군요. 호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안동댐에서 세 군데가 굉장히 나쁨 수준으로 조사됐어요. 중금속 오염도도 굉장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지방환경청이 이제 비가 올 때 이제 상류에서 이제 그 유입되는 부유물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오염도가 어떤지 그다음에 상류 이제 퇴적층에 대해서 이 상류에 이제 쌓여 있는 퇴적층에 대해서 부유물질이라든지 오염도가 어떤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이제 뭐 오염도 조사했지만은 사실 뭐 그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오염원이 어디인지 뭐 그동안 시민단체 주장했던 석포 제련소가 오염원인지 그렇다면 오염원이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뭐 대책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용역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잠깐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영풍 석포제련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6년간 영풍 석포제련소가 약 50회 가까운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처분도 받았는데 최근 이 봉화군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신청을 하고 또 사업 확장을 시도해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 참 이 영풍 제련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깁니다. 근데 뭐 시간 관계상 간단히 좀 압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영풍 제련소 어떤 곳이냐면 1970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아연을 제련하고 합금하는 우리나라 국내 유통량이 이쪽 분야는 34% 차지하는 최대 업체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영풍 제련소가 이제 2015년까지 원래 이제 그 추가 산단을 이제 지정받아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반대 또 회사 내부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그동안 이런 이제 산단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뒤에 이제 산도 뭐 깎고 이제 뭐 절개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이제 봉화군이 그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날짜가 다가와요. 이제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지금 뭐 목전에 와서 다시 이제 하겠다고 신청을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뭐 반려해라. 네. 라고 하는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낙동강 물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지역 갈등이 첨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 협약과 앞으로 연구 용역 추진이 좀 험난한 과정을 예고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이번에는 좀 지역의 물 문제, 지역민의 생명권 문제 해결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날도 따뜻한데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봄의 절정인 5월의 초순에 가장 어울리는 날씨인데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화재 나기가 쉬우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대체로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0도를 시작해 한낮에는 24도까지의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만 많겠고요.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단 낮 동안 볕이 강해서 앞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고요.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